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232페이지 11장 보겠습니다. 개발행에 따른 기반서 설치해가지고요. 기반서 연동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와 관련해서 운영하고자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과 기반설 부담구역이 있다.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절친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친. 둘이는 친한 친구다. 둘이는 친한 친구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설 부담은 절친이다. 절친인데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둘이는 절친인데 같은 장소에는 같이 있지 못해요. 같은 장소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는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우리가 엄청 많이 접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5대 용도 구역이 있었죠.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량 보호구역, 도시 자연 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있었잖아요. 이런 용도 구역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용도 구역이 아니다. 고 하시고. 그리고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은 우리네 토지에 따청할 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의 결정 내용도 아니다. 그런데 5대 용도구역은 지정하고 변경할 때 도시군관리 내용에 속하니까 그걸 지정할 때는 반드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개발 밀도 관리하고 기반설 부담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제2절 개발 밀도 의의가 나 있죠. 의의가 엄청 중요해요. 또 넘어가서 보시면은 234페이지 기반설 부담구 여기 나 있죠. 그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넘어가서 보면 237페이지 기반설 236페이지 기반설 설치기 나오고요. 237페이지 기반설 설치 비용이 나오죠. 이 기반설 설치계, 기반설 설치 비용 이런 것들은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련된 것이다. 이 내용이 어디까지가 합목금이냐? 246조까지가 합목금이에요. 246페이지까지. 246페이지. 자, 그러면 232페이지. 자,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하고 있다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은 6개 범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이 내용은 무슨 법이 있는가 이것도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국토개법이다. 국토개법상 개발행에 따른 기반서 설치와 관련해서 운영하고자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있고, 기반설 부담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절친이라고 그랬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설 부담은 절친이다. 근데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이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절대 중복 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공부했죠? 개발행위 하면 대표로 건축물 건축입니다. 어느 지역에 이렇게 건축물 건축이 개발행위가 맞게 되면 그 지역에 새로이 인구가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유입되면 그만큼 그 지역에 변화가 많이 발생하죠. 도로에는 그 지역의 도로에는 새로운 차량이 많이 증가할 것이고 도로가 좁아버리면 바로 지체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이미 그 지역에 설치된 수도 시설이 있다면 물의 사용량이 증가하니까 수도 시설이 부족할 수 있고요. 도로도 부족할 수 있고요.
하수 시설이 이미 구비됐다면 물의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바로 기존의 하수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또 학교가 이미 있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몽땅 들어왔으니까 아이가 생산돼서 학교에 막 학생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학교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 저기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주거적 상업적 공업으로서 도심지다 그러면은요, 그 저건 이미 기반시설이 다 구축되어 있겠죠.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수도, 하수, 학교 같은. 그런데 새로운 개발 행위가 막 이렇게 등장해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그 기반시설 부족하다 해서 이 도로가 있는 빌딩 다 철거하고 보상 처리하고 새롭게 도로 막 설치하고 수도 다 다시 설치하고 하수, 학교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기 힘들죠. 우리 시내 보면 이미 판이 딱 짜졌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빌딩이 딱 설치되어 있고 말이죠. 건축되어 있고. 그렇게 이미 도시 안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다면 그 지역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나름대로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개발행위가 막게 되면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어요. 곤란한 그런 지역에다가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게 개발 밀도 가륙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이렇게 지정해 버렸다. 지정이 있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지정 고시가 있게 되면 이 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개발 행위가 빽빽하게 이르는 정도, 빽빽한 밀이거든요. 그걸 관리하겠다 해서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정 고시하면 건축물 대대면 적게 지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지도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제한을 가하고자 적용하는 건폐율과 용률이 있잖아요. 이걸 강화하는 효과가 있도록 해버립니다. 강화. 강화한다는 것은 건물을 적게 지도라 그 말이죠. 특히 용적률의 경우는 이 구역 개발 밀도 지정 고시가 있으면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50번까지 강화 적도록 법에 명시적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 안에 이미 도로가 다 구비되어 있고 도로 옆에 빌딩들이 딱 세워져 있다. 빌딩도 있어요. 근데 여기 후발주자 다시 허사만 집도 밀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운다. 개발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죠. 그래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50층짜리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대지였다 하더라도 이 구역을 지정 고시가 있고 난 후에는 용적률이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50분 강화되니까 50층짜리가 절반을 줄어듭니다. 그러면 25층밖에 못 짓는단 말이죠. 절반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지역에 인구 유입이 둔화, 억제되어서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수도라든가 하수시설, 학교 용량이 부족함 없이 운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해나갈 수 있는 게 개발 밀도예요. 그래서 개발 밀도는 주로 시내 따지합니다. 시내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형성되죠. 그리고 다음도 이미 개발이 끝난 기개발지에다 지정하여 주로 시내. 그래서 개발 밀도가 이런 거죠.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걸 지정하고 지정하는 이유는 건폐율 용률을 강화 적용해서 지정합니다. 지정할 땐 누가 지정하냐? 지정은 관할 특강 특특 시장소만 지정해요. 이네들이 지정할 때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개발 용도 지역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지정을 하게 될 때 절차는요, 바로 지방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야 돼요. 이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위원회, 지방입니다. 특광특특시정서 금마원청의 지방도시위원회가 있죠. 중앙이 아니고요. 지방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꼭 걸쳐가지고 이렇게 지정고시해요. 근데 주민 의견을 듣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다 해놔버리죠. 그래서 주민 의견청은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개발 밀도를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위원회의 심의는 필수이지만 주민 의견청은 필요 없습니다. 지정고시가 있으면 효과로는 그 지역의 종대는
용적률이 50% 가용화된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이런 개발 밀도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섯 가지를 법에서 설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233페이지 볼까요? 지정권자부터 보면 특강특특시장소 지정권자, 지정할 수 있는 용도는 주거, 상업, 공업죠. 개발의 규로에 기반설이 부족해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설적 곤란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된 것이 개발 밀도 관리기다. 개발 밀도 지정이 국장이 정하는데, 박스 안에 개발 밀도는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같은 기반설 용량이 부족해서 예상되는 지역 중 그런 기반설 설정 곤란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할 수 있건만, 지정 기준은 A, B, C, D, E 다섯 가지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다. A, 도로에 따라 줄 거예요. B, 도로에 따라 줄 거예요.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C, 수도에 따라 줄 거예요. 향후 2년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 D는 하수 시설에 따라 줄 거예요. 향후 2년에 당해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하수 시설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 E는 학교에 따라 줄 거예요. 향후 2년에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률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개발 밀도가 됩니다. 자, 이런 개발 밀도를 지정할 때는 특색 있는 지형을 이용해서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까지가 개발 밀도이다라고 정확하게 경계를 설정해서 지정해 줘야 된다는 것. 그 내용이 2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 개발 밀도 관리 기반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 그다 주기적.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이 안에 적용되는 용적률 때는 완화, 강화 조치하거나 필요 없으면 해제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로 3번. 지정 절차. 넘어가서 보면 심의를 꼭 거친다. 밑에 별표 주민 의견치는 필요 없다. 가로 4번 효과 용적률이 50% 강화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기반설 부담을 꼭 시험에 나오는데, 기반설 부담이 뭐냐? 이게 중요해. 이거. 이것은 이제 반대로 기반설 부담액은 개발이 이루어지 않는 미개발지, 시외곽지대죠, 주로. 시외곽지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기반시설 설치되어 있을까요? 별로 사람이 안 사니까 기반시설 제대로 개입지로 설치 안 되어 있죠. 시외곽지대 가보면 논바 야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갑작스럽게 개발의 여지가 생기기는 변화가 발생했어요, 개발. 그래서 막 개발 행위가 집중될 것 같다, 개발이. 건축 막 들어서게 그럼 됐다. 그때 건축만 들어오게 그럼 방치하면 도로 같은 거 계획지로 설치를 할 때 문제 발생할 수 있죠. 아파트를 미리 지어놔버리면 다음에 길을 시원하게 뚫을 때게 아파트 다 철거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컨대 여기가 비도시역인데요. 여기가 계획관리겠다. 여기가 계획관리겠다. 또 옆에 땅들이 옆에 땅들이 다 이렇게 뭐 옆에 땅들이 자연옥지기다. 이런 땅들은 법적으로 4층 이하밖에 못 지어요. 아파트 칠 수 있는 땅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오늘부로 용도지를 딱 변경하셨어요. 아파트 칠 수 있는 땅으로 여기 딱 오늘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딱 변경하시, 제2종 일반 주거적 용도를 이렇게 변경을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이 동네가 가만히 있을까요? 듣을까요? 아파트 건설에서 땅을 사서 아파트 지나고 날쳐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개발행위가 집중돼가지고 이 지역에 빨리 기반시설인 도로 같은 거 계획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원 같은 거, 녹지 같은 거, 초, 중, 고, 대학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수도, 하수, 시설, 폐기물 처리서 이런 것들을 빨리 계획적으로 넣어줄 필요가 있다. 설치가 필요가 있다. 그러면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광, 특특 시장소 너네들 그런 지역에 있다 기반설 부담을 빡 지정해라. 이건 의무적이다. 지정을 하고 늦어도 1년 이내 이 지역의 기반설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얼마 양이 필요하고 돈은 얼마 들어가는가, 그리고 예산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 순위 매겨서 뭘 더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는 계획을 짜라. 그 계획이 기반설 설치 계획.
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짜가지고 지자체 예산 가지고 말이죠. 미리 기반설 쫙 넣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라. 만약 1년에 수립하지 않으면 이 구역은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자동적으로 해지를 간주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이 기반설 설치 1년에 짜지면요. 이 계획대로요. 이 구역을 지정하고 이 계획을 짰던 지자체인 이네들이 지자체 예산 가지고 순차적으로 기반설 계획대로 넣어줍니다. 도로 넣어주고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초 중고 이런 거 넣어줘요. 그러면 이 지역의 땅값은 엄청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논밭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땅값 엄청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다 들어왔으니까 여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다. 그러면 여기다 턱 건축물을 신축하고 돈이 되니까 또 증축하고 날씨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이분들은 엄청난 개발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땅값 올라가죠. 건물값 올라가죠. 사람들이 막 들어오죠. 신도시가 형성되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물을 신축하신 분들, 증축하신 분들 200제곱미터 초과는 그런 건물을 신축 증축하신 분들 엄청난 이익 챙겼으니까 그 이익을 일부 좀 환수 좀 해서 내주세요. 그래서 그 돈 버텨가지고 이 기반시설 설치할 때 쓰겠습니다. 용지 확보할 때 쓰겠습니다. 해서 우리 민간에게요. 부담을 시키는데 바로 20%까지 부담을 시키고 플러스 마이너스 25%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간에게 돈을 부담시킬 수 있어요. 그걸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고 그래요.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아닌 장소에 이렇게 신했다 도로 만들고 고 만든다 그러면 다 지자체 예산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근데 이 안에서는 우리 민간에게 돈을 내도록 하겠다 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우리 민간에게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게 할 때는 현금도 받아주고요. 카드도 받아주고요. 이것도 저것도 없다면 이 토지 내도 됩니까? 그래 그거 내도 됩니다 해서 토지로도 받아줘요. 토의로 낸다 이걸 물납이라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민간에게도 이 기반설 이 구역에 필요한 기반설을 부담케 한다 해서 용어를 기반설 부담금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기반설 부담구역은 먼저 의의를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같이 봅시다. 234페이지 의의 보면 이 기반설 부담구역이란 개발 밀도를 의의적 여기다 내했다는 절대 안 돼.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시내에 지정된다면 또 이미 기반시설 어느 정도 구축된 시내에 따라 지정한다면 기반시설 부담금 시 A각지대에 지정합니다. 기반시설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으로서 개발행위가 갑작스럽게 그 집중될 곳에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 설치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합니다. 필요한 지역.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합니다. 그래서 아직 기반시설 없는 지역에 따라 지정하겠죠. 그래, 이 개발 밀도 관리 예의적으로서 예의 지역 그 말이 또 중요해요. 예의 지역 찾아가죠. 예의 지역 그 말이 핵심 용어예요. 예의 지역으로서 예자가 바뀌어 있잖아요. 예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줄 거예요. 필요한 지역에다가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해서 지정 고시하는 그게 뭐예요? 기반시설 부담금. 이때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정되는 이유는 그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뭐가 있느냐?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초, 중, 고인 학교지, 대학까지 여기다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한 거 아니다. 대학은 지어야 된다. 이게 중요해. 대학까지 설치를 필요한 건 절대 아니다. 이게 핵심이 또 여기서. 이거 폐기물처럼 있죠. 대학은 아니다. 이게 중요표. 거기 써놨죠? 대학은 지어야 된다고. 이거 세 번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수월하게 쭉쭉 체크하면 되겠죠. 자, 지정권자 다시 한번 봅니다. 특광, 특특, 시장수. 그네들은 다음에 해당 지역에 대하여 기반설 부담을 지정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이 있다고 했지.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모두 다 속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다 보면,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들입니다. 자, 봅시다. 오른쪽에 235페이지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 의무적 지정 대상에서 1번 이 법 다른 법령의 개정 제정으로 인하여 행위 잔이 완화했던 감처
해제.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해제되면 개발 행위가 집중될까? 개발 행위가 이루지 않을까요? 엄청 개발 행위가 집중되죠. 그러면 빨리 기반시설을 계속 깔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지정을 해야라 이 말이죠. 2번. 이 법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적 등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계획과정이다 뭐 자유녹지다 지정했는데 이 용도에 변경됐단 말이죠. 자, 2종 일반이다. 제3종 일반적이다. 그럼으로써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완화. 자. 그럴 때에도 개발 행위가 집중되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액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또 보죠. 235페이지 3번 박스 안에 A하고 B. 이 지역에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요. 전년도 대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개발행위가 엄청 집중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럴 때도 지정해야 합니다. B를 보시면 그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그 지자체 전체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이 지역이 높은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개발인가 중에서 건물이 엄청 들어왔으니까 사람 수가 많이 찾겠죠. 그럴 때도 빨리 기반시설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해라. 이렇게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네 가지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올해 또 시험에 나오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적 하면 첫째, 이 법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지역에 적용되어 왔던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 그러면 개발이 집중되니까 지정해야 한다. 또 이 법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됨으로써 행위 제한이 완화된 지역, 그 지역도 개발인가 집중되니까 지정해야 한다. 세 번째, 그 개발인 허가 건수에 따라 포인트 잡아서 개발인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인구 증가율이 따라 줄 것이고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이렇게 핵심을 찍어서 이런 지역은 개발인이 집중적이니까 빨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바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런 기반시설 부담금을 특광특특시장소가 지정을 하게 될 때 절차가 두 가지를 거쳐야 된대요. 아까 절취 있던 개발 밀도 가류권 지정권자인 특광특특시장소가 지정을 할 때 지방도시군의 힘이 꼭 걸치세요 그랬죠. 주민 의견 청취는 필요 없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하는 특광특특시장소는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꼭 걸쳐야 되지만 그에 앞서 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꼭 들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듣게 되는 이유는 미리 알고 계셔라 이거죠. 기반시설 넣어줄 테니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됩니다라고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꼭 거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필수로 지방도시의 심의도 필수로 거쳐서 지정고시합니다. 자, 여기까지 받으시고 그래 가로 2번에 지정 절차 주민 의견 들어라. 그리고 지방도시의 심의 거쳐라. 그리고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가로 3번.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에 따라 체크 마지막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여러 가지 계획의 기준, 수립 기준, 여러 가지 구역의 지정 기준, 기준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그랬죠. 국토관리 총괄 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기준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셔서 1번.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해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짜가지고 기반시설 계획을 넣어주죠. 그러함으로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할 때는 콩만하게 하려면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소 10만 점트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최소 10만 점트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36페이지 가로 1번
이 특광특특시장수는 이렇게 기반설 부담을 지정했다면 기반설 설치의 수입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로 2번 기반설 부담계획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은 대학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기반설 설치를 수입해야 되는데요.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걸로 간주합니다. 왜? 이 기반 시설 배치 규모가 지구 단위 만들 때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기반설 설치를 수립한 걸로 간주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부터 1년 중해요. 된 날까지 기반설 설치가 수입해라.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 다음 날 체크하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된 걸 본다. 이렇게. 해제했다 줄 거예요. 해했다 떠나셔봐. 해. 해했다 떠나셔서 밑에다 해를 하나 그려놓으세요. 하늘의 해는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1년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237페이지 기반설 설치비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기반설 설치비용은 이 기반설 부담금 안에서 뭐 할 때 내도록 하는 돈이냐? 신축하고 증축할 때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게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기반설 설치비용이란 쭉 가서 바로 신축, 증축 행위로 그것다 줄 거예요. 신축, 증축. 그 내용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축, 증축 행위로 인하여 바로 유발되는 기반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증산 금액이랬는데 대통령령이 뭐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죠. 그래서 시행령을 가서 보니까 2번에 1번에 나오죠.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해가지고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그다 줄 거예요.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설 설치비용을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 대상 건축인은 단독주택 및 숙박설 등 대통령 정하는 시설로서 그 다음에 중에 기존의 연면적 포함해서 몇 점부터를 초과하는 200점부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신축, 증축 행위를 한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돼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은 어디가 나오냐? 241페이지 나올 겁니다. 240페이지 하나 볼까요? 240페이지 보시면은 박스가 볼 겁니다. 심화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2번. 기반설 유발개수 해가지고요. 이게 몇 번 시험에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이 여력만 된다면 외우면 좋겠죠. 자, 거 보면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설 설치비용에 산재에 사용되는 기반 건축물별 기반설 유발개수라는 게 있는데 기반설 유발개수가 가장 높은 것부터 나열하면 다음 같다. 이게 몇 번 나왔습니까? 네 번 나왔죠. 23회, 25회, 28회, 30회 때. 이제 나올 때가 됐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반설 유발개수가 가장 높은 것은 유락설이다. 유락설. 2.1. 관광휴게소는 1.9. 그 다음에 2종 근생은 1.6. 문하고 종하고 운하고 자는 1.4. 이렇게 좀 받으세요. 이렇게 좀. 그래 창고에서 0.5다. 여기까지. 0.7이 좀 많고 0.8 방통 그 다음에 의료시설 0.9, 숙박설 1.0, 일종근생 판매설 이런 것들은 1.3이다. 이 정도는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아까 했던 것들, 말씀드린 것들 찾아서 체크할 테니까요. 240페이지 4번 민간 개발사업자 부담률 20%가 원칙, 25%가 가감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243페이지 기반설 설치비용 부과 납부에서 가로 1번 이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일을 하는 자 이네들을 납부무자라는데요. 납부무자는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야 된다.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꼭 읽어두실 거. 이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할 때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쳐가면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우리 민간인들한테 부과해서 징수해 가는데요. 그 돈을 낼 때 누가 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신축, 증축하겠다는 건축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설계도서 첨부해서 허가신 허가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업자한테 돈 맡겨가지고 건축공사 주고 건축공사비 주고 맡겼어요. 공사를 맡은 업자가 있겠죠. 그때 그 공사를 맡은 사람이 이 돈 낸 게 아니라 위탁한 사람이 내는 겁니다. 도급한 사람이 내야, 건물주가 내야 된다. 1번이 그거예요. 건축행위를 위탁, 도급한 경우는 그 위탁한 자, 도급한 자인 건물주가 내야 된다. 그 말이죠. 2번 중요해요. 이 토지는 A건데 여러분이 A한테 이 토지를 임차받아가지고 여기다 신축, 증축한다 하면 신축, 증축하는 여러분이 내야 되지 토지세가 내는 거 아니다. 이게 2번 중요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을 하는 경우는 그 건축 행위자 내지 토지 소유자 된다. 양자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럼 틀려요. 행위자 돼요. 건축 행위자. 3번. 이 여기다 7층짜리 건물 신축하겠다로 허가 받아왔어요. 1층 공사하다가 건축장 바닥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그 서류 사가고 땅 사가고 해서 그 지위를 넘겨받았어요. 건축과 효력 이전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바뀌어도 돼요. 그러면 건축주가 중도에 바뀔 때는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겨받았던 친구가 공사 다 마무리 짓고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 받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 돈을 누가 되냐? 바로 그 지위를 승계한 친구가 내는 거지 넘겨준 사람 된 거 아니다. 3번. 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 지위나 그 1번, 2번에 해당했던 지위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있다면 승계한 자가 이 돈 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1번 부가 시기 납부 시가 나오죠. 그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신축 중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중 허가를 우리가 받아왔다. 그러면 허가 됐던 특광 특특시장소는 계산서 써가지고 돈 내세요라고 부과를 하게 되는데 언제가 부과되냐? 2개월 이내. 우리에게 부과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갖다 내야 되냐 납부해야 되냐? 이거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내야 된다. 1번은 2개월 꼭 받으세요. 2개월 이내에 부과해야 된다. 그까지만 받으세요. 그까지 부과해야 한다. 그까지. 밑에 30일 보지 말고요. 그리고 납부 시기를 봐봐요. 납부 시기는 가로 3번에 1번에 있어. 넘어가 봐요. 244페이지 가로 3번에 1번이 있으니까 꼭 받으실 거.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납부 방법 꼭 받으실 중이에요. 아까 했으니까 세 가지 있다는 거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넘어가서 보면은 246페이지 5번에 1번 특별하게 설치. 이 특광 특특 시장수가 이걸 지정했던 자들인데 그네들은 여기에 기반 설치할 때 엄청난 돈 예산이 들어가겠죠. 도로 만들 때 보상금 줘야 돼. 땅 주인들한테 도로 공사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원 녹지 만들 때 다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이 구역에서만 특별히 쓰겠다는 예산을 편성해야 돼. 예산. 그 예산을 여기다만 딱 쓴다. 이걸 특별액이라고. 특별액. 그래서 일반 핵이 아니라 특별액을 꼭 설치해서 운영해야 돼. 그때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기반설 부담구역 별로 여기다 하나 증했다면 여기는 500 들어간다. 또 여기다 증했다. 여기는 300 들어간다. 이렇게 기반설 부담구역 별로 특별액을 꼭 설치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의무를 갑니다. 법에서. 기반설 부담구역 별로 그때 증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서 우리가 신축, 중축하게 되어서 기반설 설치물 부과당했다. 내라고 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냐? 여기서 부과 징수했다면 이 안에 기반설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하는 데 써야 되지 다른 동네에 따 공원 만들어주고 도로 뚫을 때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기서 사용하고 나면 잔액이 있다. 그러면 그 잔액도 다른 동네에 따 공원 만들어줄 때 써서 안 되고 바로 이 기반설 부담구역 내 이 기반설 있죠. 또 밖에 어떤 도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데다 써야 되지 다른 홍대다 얼토당토해서 사용해서 안 된다는 거. 가로 2번이 그런 내용입니다. 납부한 기반설 설치비용은 다음 후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거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2번만 받으세요. 2번.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바로
그 필요한 용지 확보, 기존 기반수 계량 이런 용도로 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러면 잔액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잔액이 있다 또 합치. 잔액도 해당 기반설 부담구역의 기반설과 연계된 그다 체크. 연계된 기반설 설치 용지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나머지 통과하고요. 쭉 넘어가서 보면 251페이지 251페이지 보면 시범도시에 나와요. 이 시범도시 위에 보면 자연친화구조 나와있죠. 자연친화구조. 그 자연친화구조가 증되면 관할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그 다섯 가지 사업에 필요한 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한번 읽어본 바 있지만 읽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범도시가 나오는데 이 시범도시는 무슨 법에 근거에 있지않냐? 국토계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것다 써버리세요. 국토계법이라고. 시범도시는 무슨 법에 근거에 있지않냐? 국토계법. 누가 지않냐?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 장한테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싶어. 요청할 수 있는 자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시도사 이네들이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서 들고 가려면 미리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꼭 듣고 가야 돼. 그 서류 들고 가야 됩니다. 주민 의견 드려야 된다.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동그라미 5번 시범도시가 지정되면 시범도시를 건설한 사업계획서를 짜는데 이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누가 하느냐. 시범도시가 정되어 있다면 그 지역을 관하는 광, 또 추가해서 좀 써보세요. 추가로. 광역시장 옆에 때, 옆에다가 두 명 추가.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사. 이 두 명을 좀 추가해 두세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그리고 시장군수 자치구청. 이 일곱 명은 시범도시가 자기 관할 지역에 증되면 시범도시를 건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넷째 줄 미리 설문조사 열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정도. 주민 의견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시범도시 끝났고 253페이지 청문 실시 대상이 나옵니다. 청문. 청문을 꼭 실시할 대상이 세가 나와요. 이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중요표. 그래, 이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그리고 시장수, 구청장 이네들이 어떠한 행정청문을 내리고자 할 때는 상대방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꼭 청문을 드려야 되냐, 청문을 실시해야 되냐. 바로 취소청문 할 때. 일단 취소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것부터 딱 체크나요. 그래, 그러면 취소가, 어떤 취소가 있을 때 청문을 꼭 실시해야 돼, 미리. 허, 인, 시, 이렇게 암기해야 돼. 허인 시 취소. 이거 외우지 못하면 못 맞춥니다, 이거. 허가 취소, 개발의 허가 취소, 실식의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지정 취소. 그래서 허, 인, 시 취소. 취소 꼭 볼 것. 취소가 안 보이면 일단 청문대사 아니다. 취소, 취소, 취소했다 포인트 잡고. 취소가 다 보여버리면 허인시를 찾아야 돼. 허가 취소,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꼭 받으십시오. 벌칙은 꼭 한 번씩 읽어주시고요. 통과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셋째 시간에는 도시개발법을 하겠습니다. 국토개발법 여기까지 하고요. 끝났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도시개발법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다 딱 표시해놓고 쉬었다 하죠.